안녕. 2학년들 오늘은 세 번째 파트고 수동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거예요. 우리가 꽤 많이 뭐 1강에서는 5형식 문장, 그죠? 1, 2, 3, 4, 5를 배웠고, 그 다음에 뭐 현재 완료 이런 거 배웠잖아. 시제도 배우고, 그 다음이 수동태야. 수동태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잘 보세요. 자, 능동태와 수동태야. 자, 능동태라는 거 우리나라에 능동수동이란 개념이 잘 없기 때문에 이해 처음에 할때 잘해야 돼요. 자, 능동태는 주어가 행위를 직접 하는 거, 수동태는 주어가 행위에 영향을 받거나 당할 때 쓰는 거. 이게 어떤 거냐면,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하는 거야. 능동태는 주어가 직접 하고, 수동태는 주어가 동사를 하는 게 아니라 동사를 당하는 거야. 그 행위를 당하는 거. 봐봐. 어떤 거냐면, 나는 강아지를 사랑하지. 그래서 이거 능동이야. 내가 왜냐면 강아지 사랑하니까. 근데 내 강아지는 사랑을 받는 거야.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게 능동이고 수동이다. 봐봐. 어떤 느낌이냐면, 나는 빵을 먹어야. 그죠? 나는 빵을 먹을 수 있잖아. 나는 사람이고 입이 달렸으니까. 근데 빵이 나를 먹어. 이렇게 쓸수 있나요? 없지. 대신에 빵은 먹힌다. 나에 의해. 뭐 이런 식이지. 그죠? 빵은 나에 의해 먹히는 거야. 빵은 가만히 있는데 뜯어지는 거지. 누구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그죠? 빵이 먹을 수가 없기 때문에 얘네 둘의 관계가 수동인 거고, 나랑 빵은 먹을 수 있는 게 능동이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수동태라는 거, 능동, 수동을 조금 기억했으면, 봐봐. 내가 여기 있는 애를 이렇게 있잖아. 근데 내가 얘를 이렇게 때렸어. 내가 능동적으로 때렸지. 얘를. 근데 여기 있는 애는 어때? 여기 있는 애는 가만히 있다가 뭐한 거니? 맞았지. 그게 수동이라는 거야. 때리면 능동, 맞으면 수동. 이런 느낌이라고 보면 돼요. 내가 치킨을 먹어? 능동? 치킨은 나에 의해서 먹혀? 그건 수동. 직접 하면 능동? 직접 못하면 수동. 이해했죠? 자, 그러면 밑으로 내려가 볼게요. 자, 이거 만드는 방법이라는 게 있는 건데, 잘 봐봐. 주어랑 동사랑 목적어가 있는데, 누가 와? 목적어가 맨 앞으로 와. 그래서 그럼 주어로 쓰지. 그러면 동사가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뭘로 와? 비동사에다가 과거분사 형태로 오는 거야. 과거분사라는 거는 it, ate, eaten. 우리 현재 완료할 때 마지막 거 쓰잖아. 그거를 똑같이 쓰는 거야. 우리가 이런 애들을 PP 형태라고 하고, 다시 말하면 이거는 과거 분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얘를 쓰는 거야. 얘를. 수동태에도. 그래서 비동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PP야. 비동사는 누구에 맞춰서? 이 앞에 있는 주어에 맞춰서. 방이 하나니까 is고. 그리고 나서 잘 봐야 되는 게 여기를 봐봐. 여기가 지금 현재잖아. 그죠? clean에다가 s가 있다는 건 현재지. 그러면 여기가 is야. 근데 그러면 여기가 만약에 cleaned면 어때? is가 아니라 was다라는 이야기. 요거는 아마 좀 이따가 여러 가지 수동태를 배울 때 한번 할 거예요. 그래서 비동사 다음에 요런 PP를 쓰고, 주어는 이제 뭘로 온다고? 주어는 맨 뒤에 가서 by를 쓰고, she를 쓰는 게 아니라 여기는 뭘 쓴다고? 목적격을 쓰는 거예요. 그렇죠? me라던가 us 뭐 이런 거죠. her, him 이런 식의 목적어를 써야 된다. 목적격을 써야 된다라는 거. 자, 그다음에 알아두면 좋은 건 행위자가 막연한 일반인이거나 중요하지 않고, 아니면 이미 누군지 알거나 불분명할 때는 생략이 가능하대. 꼭 이걸 쓰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 그리고 나서 조금 더 나아가면 어떤 이야기냐면, 목적어 뒤에 전치사구가 있는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전치사구는 동사구.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주어, 동사, 목적어 다음에 요런 애가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얘를 앞으로 보내지를 않고, 옷이 앞으로 오고, sold가 바뀌고, people이 왔지. 물론 by people은 뒤에 있겠지만 생략이 됐겠지만, 그럼 얘는 그냥 내린다는 이야기. 위치가 바뀌는 게 아니라 쓸거다 쓰고 그 다음에 쓰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해됐죠? 자, 그러면 넘겨볼게요.
자, 시제야, 시제. 시제를 잘 봐봐. 수동태의 시제는 비동사의 형태를 바꿔야 되는 거야. 이렇게 되면 MREG에다가 PP를 붙이면 뭐? 현재고, was, were에다가 PP를 붙이면 뭐가 되고? 과거. will be에다가 붙이면 미래 시제. 그리고 나서 be 다음에 PP가 있는데 중간에 뭘 붙이면? being을 붙이면 진행형이다 라는 이야기. 이해됐나요? 다 어쨌거나 포인트는 비동사의 PP야. 그래서 비동사의 PP는 포인트야. 무조건 와야 돼. 비동사 다음에 PP가 오는데 시제는 예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 예로 결정하는 거야. MREG가 오면 현재, was, were이 오면 과거, will be가 오면 진행. 진행형 같은 경우는 비동사에다가 그냥 MREG건 was, were건 상관없이 비동사 여기다가 쓸게요. are, is, was, were. 심지어 will be도 가능해. 다 오고 나서 PP를 쓴 다음에 중간에 뭐만 끼워 넣으면 된다고? 사이에다가 being만 끼워 넣으면 그냥 아, 진행형이구나. 여기다가 똑같은 말이야. being 넣으면 아, 미래 진행. 여기다가 being 넣으면 아, 과거 진행. 여기다가 being 넣으면 응, 현재 진행. 이해됐어요? being은 형태를 바꾸지 않고 비동사랑 PP 사이에 껴넣기만 하면 다 진행이 될수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죠? 자, 그럼 넘어가 볼게요. 자, 능동태를 수동태로 바꿀 때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한 이야기야. 능동태 문장에 시제, 수동태, 주어, 인칭수에 따라 비동사 형태를 결정해. 뭐랑 뭐? 능동태 문장의 시제, 그렇죠? 현재인지 과거인지 미래인지. 그리고 수동태 주어의 인칭이나 수에 따라서 뭐가 바뀐다고? 비동사의 형태가 결정된다라는 거. 낸시가 만들었는데 팬케이크를 만들었어. 그럼 메이드니까 과거잖아. 그러면 여기다 MREG 쓰는 게 아니라 워즈나 워를 쓰는 거고. 그죠? 근데 여기는 왜 워리야? 팬케이크가 뭐기 때문이야? 복수기 때문에 워즈가 아니라 워리다라는 거. 그다음에 아까도 말했지만 by 다음에는 항상 뭘 쓴다고? 목적격. 그래서 by, day가 아니라 by, them. he가 아니라 him 같은 걸 써야 된다라는 거. 수동태 문장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문제 한번 풀어야 돼. 항상 기 다음에 pp라는 거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문제를 풀고 다음 파트에서 만날게요. 자, 문제 풀고 오세요.